위원장님 오늘 한 말씀 부탁드려요. 개소식 오셨는데. 그 한 말씀을 전민군 장관 선생님에게 유임하겠습니다. 행사 저는 이제 끝난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. 정산 요소 하나. 아이 또 입을 열면 정산 요소.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눈길도 정작게 오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게 되게 좀 우리 저 이 선생님 좀 만들어 주세요. 아, 우리는 뭐 이미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4월 27일에 꽃이 피고 벌써 그 8월달 9월달 들어왔습니다. 근데 그 기간에 참 많은 걸 했습니다. 회담도 많이 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어젯밤에도 이제 북남회담, 군사회담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저건 또 합의도 이루겠고 사실 만나면 다 지금 좋은 합의들이 있기 때문이다. 이게 벌써 말씀 시작하시니까 여기 청사진들은 여기 까지만 키고요. 이거 정말 무슨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어. 그렇게 되니까 역사적인 판문점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 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선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고두어드린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입니다.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둘.